축하는 머리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재면 네가 더 크다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백령도인데요. 뒤에 보시면 배 이름이 통일입니다. 아침 저희 프로그램 안에 통생통사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프로가 있죠.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서강대학교의 김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 소개 직접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또 대학원에서는 북한통일정책학과의 김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탈북대학생들의 영원한 교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김영수 교수님과 함께 백령도역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영광이고요. 이 여정 중에 저희가 길을 가다가 이 통일배를 보고 지금 막 갈매기가 네, 저희를 반겨주는 소리가 들리는데 길을 가다가 이 통일이라고 써있는 배를 보고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차를 멈췄습니다. 교수님 백령도에 와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예, 정말로 이렇게 멋진 자연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길도 많이 안 닿지만 네. 특히나 100길을 4시간이나 와야 4시간. 되기 때문에 네. 멀미하시는 분들은 용기도 못 내는 곳이고요. 그렇죠. 오시면서도 설레이는 곳. 그리고 바로 10여 킬로 남짓 우리 가고자 하는 분단의 땅, 북한 땅이 바로 코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색다르네요, 네. 느낌이. 여기서 불과 10여 킬로면 북한이니까요. 교수님께서 평생 동안 연구하셨던 바로 그 북녘이 지척에 있는데 저 북녘 땅 보니까 마음이 좀 애잔하시겠습니다. 예, 어떡하다가 이렇게 같이 못하나. 아니 분단도 있어도 동서독처럼 그래도 교류하고, 왔다 갔다라도 네. 할 수 있고 행사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세상에 이산가족 한번 기회 받아서 만나고는 다시 못 만나는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착잡하고 곧 통일이 돼야 되겠다는 결의를 더 다짐해 봅니다. 그렇죠. 이 배 이름이 통일인데 이 통일을 타고 북녘에 갈 수 있는 날이 정말 가까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젯밤에도 북한에 갔던 꿈을 꿔서 오늘 이런 방송에 나올 줄을 미리 꿈속에서 네. 예몽을 해준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에게는 참 큰 스승 같고 선배 교수님이신데 교수님과 함께 통일이 되어서 저 북녘 땅에 갈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수님 본격적으로 저희가 좀 말 나누고 싶은데요. 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님 하면 오랜 기간 정말 남들이 걷지 않았던 예전부터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 그 길을 가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북녘에 또 탈북 대학생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북한 전공하면서 북한도 안 가보고 뭘 전공하느냐 하는 질문에 참 답답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북한 망하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북한 공부하냐고 했는데 네. 끝에 질문은 고구려 백제 신라도 다 없어졌는데도 그걸로 전공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렇죠. 북한을 안 가보고 북한을 전공하느냐 질문은 저에게 참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다 온 분, 네. 한 번이라도 갔다 온 분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 1년에 너다섯 명 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실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네. 왜 탈북한 사람을 따라다니냐 하는 의심도 받았지만 그때가 대략 언제쯤이셨죠? 89년, 90년입니다. 아, 90년대부터 벌써 탈북민을 만났으면 네. 저희가 지금 만나는 탈북민은 우리의 이웃처럼 가까이 왔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많이 꺼렸고요. 네. 지금보다도 더 사람 만나는 것을 힘들어했고 네.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이웅평 아저씨 뭐 이런 분들이니까 기순영사 만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부의 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네. 그래서 아, 북한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됐죠. 그러면 탈북 대학생들이 아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진학한 곳도 서강대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우리 탈북 대학생들 특별하게 지도해 주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냥 처음 온 친구들을 좀 더 잘 정착시키려고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6개월마다 네.
전학을 다녀서 제가 초등학교를 여덟 군데를 다녔습니다. 여덟 군데 초등학교. 네. 아. 저희 어머니를 만나시기 전에 이 백령도에 중대장으로 계셨다니까 오늘 참 저도 의미가 깊은데요. 아, 아버지께서 근무하셨던 곳이네요. 네. 네,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백령도 해병대로 근무하셨는데 이곳 백령도 해병대야말로 정말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해병대 장병들을 보면 더 남다른 마음이 드실 텐데요. 예. 네. 우리 그 배 타고 들어올 때 신병들 들어오는 거 보셨죠? 어떤 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 아, 한번 해병, 영원한 해병. 저 해병들이 또 백령도 근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찰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혹시 빨간 명찰 달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육군 제대했기 때문에. 다섯 살 때 아버지가 군복을 줄여서 빨간 명찰로 해주셨다는데 저는 기억이 없죠. 아, 그러시구나. 네, 아마 어릴 때 군인이셨던 아버지를 따르셔서 학생들에 대한 더 애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한 명을 꼽으라 하면 누가 기억이 날까요? 부여의 집을 얻어달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충남 부여. 네. 네. 그래서 왜 부여로 했냐 그랬더니 북한에서 꿈꾸는 백마강 뭐 이런 노래를 들었는데 그게 꿈꾸는 백마강? 궁금했대요. 네. 그래서 교육을 받고 하나원 퇴소하면서 어디다 거주지를 할래 그랬더니 네. 저 부여요. 그 부여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부여에 가서 하다가 자동차 정비하는 집 옆에 가서 네. 기웃기웃하니까 거기에 형이 되시는 분이 어떻게 왔냐 해서 지금 형제가 돼서 어머님도 거기에 어머님을 받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TV 프로에 네. 짝을 맺는 네, 네. 프로에 나간다고 너무 좋아하길래 근데 북한에서 와서 다 그런 거 아닌데 키가 좀 작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키 작은데 그 프로 나가면은 도시락을 혼자 먹을 수도 있어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더니만 이틀 후에 안 나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전에 녹화한 걸 보니까 네. 뭐 별 인기가 없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사기가 푹 죽길래 걱정하지 말고 네네. 네가 땅에서 재면 작지만 하늘에서 재면 네가 더 크다 그랬더니 웃으라고 했더니 막 울어서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 지금까지 자라면서 자기 보고 제일 크다고 한 사람은 선생님 하나라는 그게 오래 남네요. 네. 아마 한국에서 탈북 대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훌륭히 많은 제자들을 키우셨을 텐데 그 제자분들 지금 아주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을 가르치는 전공을 해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교육 강사로 전국도 다니고 지금은 더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근데 들어갈 때 박사학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출신을 모르고 너무 훌륭해서 뽑았는데 뽑고 나서 탁 여니까 탈북민이다 했더니 그 공기관에서 엄청 당황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취직은 했어요. 그렇구나. 아직까지 북한 출신, 우리는 고향이 남쪽인 사람, 고향이 북쪽인 사람 그냥 이렇게 부르면 제일 좋은데 여전히 탈북민, 탈북대학생 부르는 용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 분야를 오롯이 한 길만 걸어오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앞으로 우리가 탈북 대학생도 그렇고 탈북민을 위해서 어떤 준비나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지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요. 예, 통일은 마음의 통일이에요. 사람의 통일이죠. 네. 제도도 고민을 해야겠지만 결국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우리는 북한을 한 수 아래로 보고 북한은 우리를 자기들보다 더 가치가 없게 생각하니 동격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화 통일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한을 알아야 통일이 보인다. 그래서 통일은 통이다. 통일은 통이다. 네. 그 이는 두 이자. 두 개가 소통하는 통짜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로 다를 이, 서로 다른 것이 통하니까 결국 통일은 통이다 했을 때의 통이는 서로 다른 것이 서로 나뉘어진 것이 통하면 통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학계에서 가장 큰 또 어른이시고 늘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가 언론 보도나 또 기사를 보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인터뷰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그런 뉴스 인터뷰 말고 저는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 예. 네. 자, 교수님 만약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여전히 북한학을 연구하시는 학자가 되시겠습니까? 아, 다시 태어나면 일단 분단되지 않은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고요. 만에 하나 분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면 결국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서로 태어나서 가보지도 못하고 마음도 못 읽는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줄여야죠.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아,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주었다면 저는 통일된 조국에 태어나고 싶다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큰 또 감동을 주셨는데 교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에 계시면서 또는 지금까지 꼭 교수님 아니시더라도 가장 보람됐거나 행복했거나 기뻤던 일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언제나 휴전선 넘어 북한만 보다가 한 번은 백두산에서 한라산 쪽을 보던 90년, 91년의 기억이 있습니다. 남쪽에 내가 살던 고향이 있네 하는 느낌은 처음 받았고요. 네. 두 번째는 평양으로 해서 개성 왔다가 판문점 북쪽에서 남쪽을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금방 볼 수 있는 걸 못 가나? 그게 저로서는 가장 충격이었고 신선한 저의 숙제로 다가왔고 또 하나는 제 사명을 찾았죠. 이런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말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이고 엄청난 무슨 소원이나 기쁨보다는 북쪽에서 남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그 자체가 저에게 평생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사명을 준 셈이겠죠. 역시 교수님은 항상 어떤 질문 속에서도 늘 북한과 통일을 말씀해 주시고 명확한 철학이 뚜렷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학교에도 계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수로 활동하실 만큼 굉장히 노래에 또 일각이 있으시다고 들으셨는데 마침 또 저희가 찾아갔던 곳이 이 병영도의 동키부대 막사를 찾아갔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 예성강과 관련된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그때 노래 잠깐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성강 모진 바람 강물도 흐느낄 때 말없이 사라져간 여기 이 사람들 말하라 강물아 너는 이야 정말 서프라이즈네요. 북한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북한을 연구하려고 하는 후학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슴으로 공부하라. 가슴으로? 북한은 머리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잘 외우고 역사를 달달달달 통달해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뭐 다른 나라 공부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같은 민족을 생각하는 동포애 그리고 좀 더 멋진 나라에서 살고 싶은 애국심 그런 상황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빨리 우리랑 함께 살게 하겠다는 사명감 네, 이런 것들이 공부하는 데 더 우선이지요. 그리고 뭐 북한 헌법이 몇 조가 어떻고 김일성 어록집이 어떻고 다 중요하지만 가슴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앞으로 북한을 연구하려고 하는 우리 많은 후학분들 정말 가슴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또 사명감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후학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가 백령도지 않습니까? 뒤로 지금 뭐 북녘이 지척해 보이고 있고 앞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통일이라고 쓰여 있는 이 배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 교수님 조금 다른 차원이지만 만약에 병영도에 와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 가장 유명할까요?
와, 맛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서 음식점은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 백령도에는 수산물이 너무 풍부해요. 수산물? 네, 그리고 메밀도 좋고 농산물도 좋은데 과일은 꽤 비싸다고 그러셨으니까 맞습니다. 백령도 특화된 과일 비닐하우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놀이기구? 네. 아, 그렇죠. 변경도에는 지금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남북이 평화스러워지면 전봇대 거의 없고 신호등 하나도 없는 여기서 드론 경진대회 같은 거. 아, 저 앞에 보는 섬에 가마우지가 몇 마리 사나. 그렇죠. 천연기념물 전방위 물범도 있고. 그렇죠. 이거를 드론으로 누가 빨리 찍느냐. 하지만 지금은 드론을 띄우자마자 바로 안 되죠. 여기는 그렇죠. 안보가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남북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 변경도 너무 감춰둔 그런 비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통일 안보 프로그램으로서 너무 오고 싶은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북녘당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북녘에 있는 주민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긴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와, 보니까 바닷가에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이 쓰던 생활용품들이 쓰레기로 변해서 바닷가에 참 많으네요. 북한의 삶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현장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힘을 더 키워가겠습니다. 일단 건강부터 기원하는 게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분과 인터뷰를 할 때 연평도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 곧 만나요 이런 인사를 북녘 주민에게 드렸거든요. 우리 교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저 북녘을 향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메시지 하나 딱 남겨주시겠습니까? 곧 갑니다! 네. 곧 갑니다. 네. 여러분들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실향민들과 신이산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루빨리 고향에 가는 거고 거기에서 어머니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아마 꿈이고 소원일 겁니다. 매일 밤마다 백엿잎을 적시며 고향을 그리면서 울고 있는 그들이 있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가슴으로 이해하고 또 그들과 함께 고향 갈 수 있는 날을 기리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 배가 통일 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배를 타고 교수님 함께 북녘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를 꿋꿋이 지키고 있는 이 통일의 배처럼 교수님과 또 저희와 같은 많은 후학들이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곧 갑니다를 이 통일의 배와 함께 가겠다는 염을 안고 우리 함께 그렇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곧 갑니다!